저는 그리핀 원딜러 바이퍼 박도현이라고 하고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경기를 이기긴 했는데, 뭐야, 좀 편하게 이긴 것 같아서 평소보다 팀원들이 잘해줘서 편하게 이겨서 딱히 한게 없는 것 같아서 좀 경기를 했는데도 2세트는 좀 뭔가 안한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이겨서 기분은 좋네요. 근데 딱히 갈 상황도 안 나왔고 안 가는 게더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라인 관리에 좀 신경을 썼어요. 운이 좋았다 생각했어요. 원래 조이는 좀 스킬들이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지훈이가 조이 선수가 좀어잘 기운을 잘 받았구나. 저희가 조이를 고를 때 별풍선 잘 뜨게 기도해 준다 했거든요.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글쎄요, 저희가 그냥 항상 닥친 경기만 생각하고 게임하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신경을 안 썼는데 모아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의미 있는 통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래도 딱히 의식을 안 써서 그냥 저희는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았어요. 되게 많은 걸 겪었을 거고 이제 LCK 남은 경기 한번한번할 때마다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남은 게임은 네, 딱그 정도.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아직 1라운드도 끝내지 않았는데 이런 평가를 듣는 게좀 많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는 앞으로 남은 경기 하나하나 집중해서 열심히 할 거라서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남은 경기만 닥친 경기 순서대로 잘할 생각밖에 없어요. 네, 딱히 의식은 하지 않고요. 게임상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킬댓이나 KD나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높으면 좋지만 그래도 게임 과정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더 있습니다. 그냥 게임 자체의 퀄리티를 생각하고 죽어도 팀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수 있다면 사실 그 데스가 의미가 엄청 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픈 부스라 그런지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. 부스에서 할 때가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은데 생생한 그런 경기의 몰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다 전해지는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남은 경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처럼 멋진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솔직히 전 오늘 경기력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더 잘해야 할것 같아요. 연승은 뭐 저희가 잘하면 한 번도 안질 자신 있어요.